레드 커튼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무대 양쪽으로는 최부한과 네, 폭스바겐이 지난번에 파사트 GT 신차 발표하고 이후에 올해에 출시할 차들에 대한 신차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우리 동두미 DDP에 와 있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화관처럼 꾸며놨어요. 티켓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보여질 차종인 것 같아요. 이따가 뛰어나가서 보니까 티구안하고 올스페이스 그리고 아티온 3개, 파사트, 파사트 GT 이렇게 해서 한 다섯 차종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영화관처럼 꾸며놨어요. 영화관에 가면은 뽑고 게임하는 것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 팝콘도 먹으라고 팝콘도 이렇게 해놨네. 완전 영화관 컨셉이에요. 저기 보면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빛나서 티켓 이렇게 2018년 전체 출시하게 된 차량 라인업 다섯 종류를 선을 보였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파사트 GT, 그리고 이전에 있던 모델 파사트, 그리고 가운데 게 티구안,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약간 연두색빛 나는 게 아티온입니다. 티구안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사전 계약을 받을 예정이고요. 출시 가격은 3,860만 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륜구동 모델로 3개 트림이고 올휠 드라이브로 1개 트림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올스페이스도 출시 이렇게 옵션으로 출시하겠다고 하는데요. 7인승 모델이지만 5인승도 출시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티온 같은 경우에는 가을 정도에 출시 했으면 좋겠다고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이 희망사항을 얘기했는데요. 가을이 돼봐야 출시할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좀 올해 출시할 차량들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마 이 앞에 있는 세 종류의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약 갈색 톤으로 되는데요. 저게 티구안이겠어요. 그 옆에 이제 티구안 올스페이스죠. 7인승 모델이죠. 휠베이스가 한 110mm 정도 더 늘어난 7인승 모델이 되겠고요. 아테온이라고 하는데 독일 가서 직접 물어본 결과는 아티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테온인지 아티온인지 좌우지간 디자인이 가장 멋있는 모델이죠. 폭스바겐 코리아의 릴로드에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모델이죠.
티구안인데요. 티구안을 잠시 빠르게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235/50R 19인치 타이어 들어갔네요. 그리고 차량 앞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될 모델은 2.0 TDI 모델만 될 것 같은데요. 아우디 칵핏처럼 이제 계기판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중앙에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 하고요. 트렁크 패널을 갖다가 밑으로 삽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재 공간을 좀 여유롭게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요 근래 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옷 하나 뭐 걸 수 있는, 가방이나 하나 걸 수 있는 게 있네요. 이게 전동식으로 동작하나요? 뒤에 시트가? 네. 시트 접는 거 같아요. 네. 그냥 폴딩만 되는 거고 다시 올라오는 건 안 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폴딩만 되고 다시 올릴 때는. 폴딩은 아니고 다시 올릴 때는 직접 가서 손으로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12V 아울렛 정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빈 공간도 하나 좀 마련돼 있네요. 네, 2열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음료도 올려놓을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하나 마련돼 있네요. 시트가 굉장히 딱딱 각져서요. 네, 폭스바겐 스타일입니다. 자, 1열도 좀 보고요. 아이패드 패드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루프 쪽도 한번. 와이드 선루프가 하나 들어갔네요. 네, 이 세대는 기존 티구안하고 완전히 다른 레볼루션 진화가 아닌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TDI 모델이고 7단 DSG가 들어간 건가요? 예, 7단 DSG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그 폭스바겐이 디젤 엔진을 버리기가 쉽지 않겠죠. 아마 전기차 나올 때까지 계속 디젤 엔진을 발전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잘하던 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아티온도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중에 이전에 CC를 대체하는 CC 이후 버전인데요. 뭐 디자인은 굉장히 예쁩니다. 차량 안에 좀 살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폭스바겐 차량 같지 않습니다. 뭐 상당히 뭐 내부 인테리어랑 디스플레이가 꽤나 뭐 정갈하고 아우디 같은 피를 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2열도 한번 볼까요? 2열 좌석도 이렇게 간단히 좀 살펴보는. 네, 이번에는 올스페이스라죠. 티구안의 7인승 모델인데요. 7인승 모델을 잠깐 빠르게 그냥 훅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티구안 모델에 비해서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베이스를 한 110mm 정도 느린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우, 시끄럽네요. 뭐 옆에 디스플레이 구성은 아티온하고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이제 티관에 있고 다 이렇게 있네요. 요거 요렇게 잡고 요렇게 내리고 앞에 좀 앉아 보실래요? 앉으실 거죠? 아, 예. 예. 아니 뒤에 좌석이 어느 정도인지 보게. 편히 앉으실 때. 이게 맨 뒤로 한번 하고. 네. 예. 아 여기까지 최대. 지금 1열을 가장 밀었을 때 2열 좌석입니다. 공간이 무릎에 여유가 있죠? 예. 여유가 있고 센터선은 좀 많이 튀어나왔고요. 예. 최대한 밀었는데 좀 공간이 여유가 있는 거죠 앞에? 예. 아. 그러면 운전사 운전석을 좀 자세를 제대로 잡으면 2열 공간 제법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제대로 잡으신 거예요? 네, 이 정도. 아, 그 정도. 와. 2열 공간 괜찮은데요. 상당히. 근데 3열이 거의 쓰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올 스페이스였습니다. 3열 트렁크 쪽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스페이스 7인승 모델인 줄 알았는데요. 7인승이 아니고 5인승입니다. 이제 2열까지만 있고 3열은 없네요. 옆에 폴딩 되는 거 하나 있고 230V 들어가는 뭐 아울렛이 하나 보입니다. 공간 상당히 괜찮은데요. 뺨 둘, 셋, 넷, 약 1m 정도 길이로 돼 보입니다. 이 모델 같은 건 이미 본 옛날의 파사트 모델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출시했죠. 국내에 새롭게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공간 파사트 GT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 관심은 티그완하고 티그완하고 올스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But at the same time 55mm longer and 30mm wider. The wheelbase has grown by 76mm. I don't need to mention, but the new MQB platform gave the new T1 also a completely new look. More dynamic, sharp character lines, and perfect proportions to the enlarged wheelbase and reduced overhangs. All safety features mentioned are standard in every T1. Besides, the new T1 is equipped with many convenience features which definitely fit Korean customers' preference. With the new T1, we offer in addition front-wheel drive and are happy to provide more choices to all Korean customers. In every aspect, I truly believe the new T1 will be the unrivaled leader in the SUV market. Performance, design, safety, convenience, and even in price. This brings me to my last topic. Now that you have seen and heard about the new T1, what do you think will this bigger, better equipped, and really good looking car cost? Much more? How much more? Not a single Korean one. The new T1 will start from 38.6 million Korean won, and the top of the line, full-motion, fully equipped T1 will have a price tag of 47.5 million Korean won.